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 터졌던 5.18 사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었을까요? 북계의 지령을 받은 무장공비들과 함께한 무장폭동일까요? 얼마 전에 스카이 데일리가 광주 5.18 사태는 북계 김일성의 지시로 북한군 특수부대가 난파된 이후에 북한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김대중 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진 무장폭동이다 라고 미국의 CIA 자료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5.18 사태 난리가 났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 24년 만에 밝힌 충격 사실, 북한의 5.18 참전 북한군 묘역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북한 애국열사릉의 광주 5.18 참가 특수공작원 묘역 조성. 이제 이 기사는 작년이죠. 2023년 5월 10일 대한언론 기사입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북측으로부터 설명 들어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밀사로 방북해 목격. 평양시 형제산구역 신미동에 위치한 애국열사릉. 애국열사릉에는 남로당 고위 인사 등 공산주의 활동가, 대남 공작원 등 남파간첩, 남한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 100여 명 등 약 800여 명이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는 김일성이 가장 신뢰했던 대남 거물간첩 성시백, 제주인민해방군 초대사령관으로 제주 4.3 공산폭동을 주도한 김달삼, 지리산 빨치산 대장, 남부군 사령관으로 활동한 이현상, 남로당 서울총책 김삼룡, 거물 대남 공작원으로 통일혁명당 사건을 주도한 김정태, 조선인민군 문화부 소속 6.25 전쟁 종군 기자인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최덕신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립묘지격인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광주 5.18 가담 북한 특수공작원 묘역이 조성돼 있으며 북에서 광주 인민봉기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고 주장하는 애국열사들의 묘비가 목격됐다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2023년 5월 10일 밝혔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광주 5.18에 가담한 북한 요원은 북측에서 보면 애국열사이지만 우리 측에서 보면 특수공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광주 5.18 가담 북한 특수공작원들의 묘비가 목격됐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가히 충격적입니다. 국내에서는 광주 5.18을 광주사태, 광주폭동, 광주항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노태우 정부를 거쳐 김영삼 정부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착됐지만 북한에서는 광주인민봉기라고 부릅니다. 자, 김경재 전 총재가 이 핵심 부분은 무엇이다? 지난 4월 4.19 단체인 4월회 제18대 회장에 취임한 김경재 전 총재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시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밀사 자격으로 1999년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간 베이징을 거쳐 북한을 방문할 때 자신을 안내한
조선노동당 간부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평양시 형제산구역 신미동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 이들로부터 5.18 가담 북한 특수군 묘역이 가묘로 조성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10개 내외의 묘비가 있음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그동안 광주 5.18에 그동안 광주 5.18에 민감성 때문에 가만히 지내다가 24년 만에 목격 사실을 처음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당시 방북에는 보좌관과 목사 등 두 명이 동행했다며 이들도 북한이 말하는 5.18 가담 북한군 무덤을 함께 목격했으며 묘역은 애국열사릉 정문 입구에서 볼 때 왼쪽 코너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당시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그를 영접한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김경락이었다면서 그로부터 만수대 김일성 동상 참배를 요청받았으나 거부하고 다만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 현 금수산 태양궁전을 구경하고 5.18 참전 북한군 사망자가 묻혀 있는 애국열사릉을 방문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불어, 서반어에 능통한 국제문제 전문가로 유럽 주재국 대사를 역임했으며 북한 조선 적십사사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남북 적십사 회담 북측 단장을 지낸 김경락은 지난 2001년 2월 16일에는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장으로 100여 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서울에 오는 등 그동안 세 차례나 한국을 찾은 인물입니다. 김경재 총재는 당시 김경락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수산 기념궁전과 애국열사령으로 안내한 사람은 두 명으로 한 명은 조선인민군 축구단 풀백 출신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김학철과 또 다른 한 명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노동당 부장급의 또 다른 김씨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엘리트였으며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김씨는 보천보 전자학단 소속 미인 무용수를 부인으로 두고 있었다고 김경재 전 총재는 전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이들에게 묘의 진위 여부를 재차 물었을 때 북한 측 인사들은 한결같이 광주 5.18 때 참전한 인민군 용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의장님은 남조선 최고 명문 서울대를 졸업했고 우리도 공화국 최고의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의장님도 진솔하겠지만 우리도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걸 어찌 가짜로 만들겠습니까? 라며 오히려 화를 내는 듯 하길래 더 이상 심각하게 따지거나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충격적이고 소름까지 돋아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허겁지겁 묘역을 빠져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그러나 지금도 북한이 5.18 때 특수군을 보냈을까 의심하고 있다며 아마 당시 광주 전남 일원에서 활동했던 고첩들 같은 외부 불순 세력이 가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재 총재는 그러면서 나는 5.18의 민주화 운동 성격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이 되면 5.18 정신과 가치를 헌법 전문에 놓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5.18처럼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사안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5.18 기념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나오도록 해주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19는 전국적인 투쟁이었고 사망자 등 피해자도 5.18보다 많은데도 유공자는 500여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5.18은 광주 일원에 극한됐고 사망자도 4.19에 비해 적은데 유공자가 6,000명 내외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유공자증 반납 운동을 벌이고 유공자 신청 및 지정 업무를 광주광역시장이 아닌 국가보훈처장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당시 자신의 방북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북측은 나에 대해 북남 분단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최초로 공식 초청한 남조선 정치인이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각각의 동시 유엔 가입에도 불구 우리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반국가단체 내지 교전단체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재 전 총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급조된 보통 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란 단체의 의장 자격으로 방북하게 됐고 북측에서도 국회의원 대신 의장이란 호칭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김경재 총재가 이제 그 다음 중요합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광주 5.18 참가 북한군 묘역 목격 사실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에 보니 북측은 가는 것마다 남측에 돈을 요구합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쌀, 의약품 등 물품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현금을 요구합니다. 정상회담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정상회담 대가 등으로 현찰을 제공했을 경우 반드시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 대통령께 책임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소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소식도 하나 더 전달해 드릴 텐데 김경재 전 총재의 이런 충격적인 팩트 저희는 탈북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만 쉬쉬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